3D로 얼굴이 가려진다는 스타들. 작은 얼굴은 많은 이꼴들의 로망이자 선망의 대상인데. 액트 맞니?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자기 전에 야식 같은 거 안 먹고 뭐 경락 이런 거 찾아보냐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그녀들의 얼굴이 더욱 돋보이는 건 작은 얼굴 때문만은 아니다. 그 비밀은 이목구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얼굴형. 김태희와 최근 들어서는 이마, 얼굴, 광대, 턱이 1:0.8로 아래 턱이 조금 작은 얼굴을 선호하고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동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굴형은 미모뿐만 아니라 인상을 좌우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대칭 얼굴형을 가진 여성들은 그 자체가 컴플렉스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저기 상담을 받으러 병원을 찾은 박송희 씨. 제가 평소에 이제 짧은 턱과 그리고 여기 옆으로 보면은 이제 턱진 이 사각도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상이 좀 둔탁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얼굴뼈에 윤곽을 다듬어 얼굴의 모양을 바꿔주는 안면 윤곽 교정술. 하지만 얼굴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 콤플렉스를 해결해 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 포인트. 그렇다면 시술 전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뼈를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수술 자체가 난이도가 있고 조금은 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런 안면 윤곽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시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기 얼굴에 맞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둔 그런 수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디아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남성들도 마찬가지. 특히 코는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형 부위라는데 최근 그들이 주목하는 콧날의 주인공들은 소희죠? 구준표가 가장 많아졌죠. 구준표. 김혜준 코가 멋있죠. 임노 씨가 멋있지 않을까요? 남성들에게도 통했다. 꽃남 F4. 특히 면접과 취업을 앞둔 남성들의 코 성형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 얼굴의 중심인 코는 남성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코 라인은 뭐 버선코, 반버선코, 또 뭐 직선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3년이나 5년을 주기로 어떤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자기 얼굴에 맞는 그런 자연스러운 코를 하는 것이 그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좀 더 당당한 나를 찾기 위한 외모 콤플렉스 솔루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메이크업으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보자.